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모두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위클리 블록체인 첫 대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이 저번 주엔 대폭락했는데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13일 755만 원 선에서 출발했지만 이내 580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계속 600만 원 선을 기록하다가 직후부터 다시 700만 원 선을 넘었는데요. 20일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3일 급락한 것은 전통 금융시장과 커플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금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쉽사리 시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일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기술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이며 반등에 접근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를 가리키는 Z스코어가 처음 마이너스 떨어진 데 이어 16일 마이너스 0.18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스코어가 마이너스로 하락했다는 것은 해당 종목이 저평가됐다는 뜻인데요. 코인데스크는 이 스코어가 0 이하인 경우 시장의 바닥, 7 이상인 경우 시장 고점으로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바닥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18일에는 5,000달러 초반에서 다지기 과정을 닮았으나 기존 증시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욕 증시 주가 선물이 약세를 보이며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14일부터 상대 강도 지수는 30아래로 하락하고 범위도 상승이 되다가 이동평균 실현 및 발산 지수도 마이너스 영향을 기록했지만 저점이 높아지면서 약세 모멘텀이 약화됐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뉴욕 증시의 급락에도 동반 하락하지 않고 5,000달러 지지선을 계속 지켰는데요. 이에 대해 바네크 디지털 자산 디렉터 바보로 그룹박스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세계 금융 시스템이 실패에 대비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백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폴 피서스는 비트코인이 5,000달러 초반에 기반을 마련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최근 저점이 중기 반등임을 확인하기 시작한 것일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추세를 나타낼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19일에는 비트코인이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현재 가장 위대한 투자인 100위 중 90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전통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른바 디커플링이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두부 분야는 아직 비트코인의 디커플링 현상을 말하기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일 랠리는 비트코인이 5,0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거라 확실한 약세론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기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확실하다고 말한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런던의 디지털 자산 기업 비컨트 연구총괄 데니스 비노프로프는 최근 전통 자산과 암호화폐 커플링 현상이 발생했지만 둘이 꼭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반등을 보였지 앞으로 약세를 보일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거라고 마냥 낙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맥트의 비트코인 선물 오픈 계획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18일 단세 건의 선물 계약만 체결했고, 버트는 지난달 27일 이후로 아예 한 건의 선물 예약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다는 것도 우려 요소 중 하나인데요. 비트코인의 오르는 만큼 시장이 반영하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13일 15만원에서 출발한 이더리움. 점차 소폭 하락하다가 16일부터 14만원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시적으로 13만원 선까지 떨어졌지만 19일부터 다시 올라서요. 현재 1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지난 18일 이더리움 2.0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멀티 클라이언트 테스트넷 대상으로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죠. 이 버전은 사후 감사 단계의 페이즈 0 단계 나타내며 계속해서 해당 테스트넷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개선보다 코어 컨센서스에 초점을 두고 변경사항에 초점을 맞춰 개발을 했는데요. 현재 멀티 클라이언트 테스트 기반을 3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나온 이더리 2.0이 점점 베일을 벗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네요. 또 18일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신문사 남아도부의 기사 파라정이 이더리움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우한 의료진 중한 명인 아이펀의 인터뷰를 게시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나 코로나19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검열을 피해 이더리움만을 게시한 것인데요. 이더리움이 이런 좋은 일에 활용되는 것이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암호화폐 담보로 미 달러 대출을 제공하는 플랫폼 블록파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금리를 최근 인상하겠다고 밝혀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0%까지 내린 것에 대한 굉장히 상반되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스팀 살펴보겠습니다. 리틀 블록체인에서는 처음 다루나 암호화폐죠? 스팀은 많이들 아시는 블록체인 기반 SNS 스팀잇의 자체 코인입니다. 최근에 창시자 저스틴 펀이 스팀잇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몇 주째 말이 많았죠. 그에 반해 18일까지 스팀은 큰 변동성 없이 150번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일에 200% 성장 치솟으며 최고 432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바로 스팀이 오늘 핫포크를 진행하게 되고 발표해서 화제가 됐죠. 핫포크는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 자체를 수정해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드는 것인데요. 스팀의 하드포크인의 하이브 블록체인이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하이브는 스팀과 비슷한 SNS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냅샷부터 스팀과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블록체인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 호흡이, 시점, 업비트 등 여러 거래소가 스팀의 하드포크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현재 거래소엔 입출금이 금지되어 있죠. 또 기존 스팀 유저들에겐 하이브코인 에어드랍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번 하드포크가 스팀의 인수자 저스틴 펀을 배제한 굉장히 공격적인 하드포크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스팀 하이브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저희 블록 미디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